오늘은 일단 친구한테 나의 선언 먹고 이제 메이플을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가 있어요. 원래 메이플 하긴 했던 애인데 이 거지 캐릭터를 보고 뭘 해야 될지 좀 알려달래요. 이 친구 거를 오늘 이제 봐줄 거예요. 데미지고 럭륙? 데미지고? 그렇지! 야 용차야 어디 가서 세 글자 친구라고! 잘하게 된다 씨발 이거거든 여러분! 여기서 보낸다. 고. 그렇지 스펙업 했다. 댐 3% 아깝에 얘는 좀 아쉽네. 그래도 스펙업은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정도 가져와주고 이제 여기 소울을 달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아까 전에 우리 청자분이 지원해주신 걸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에다가 크뎀을 띄울 거예요. 무기에 크뎀을. 지금 보공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크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주신 게 위벨룸 위벨룸 위식인데 일단 위반반으로 재물 하나 다 던져주고 아 크왁! 저 크뎀이래. 크왁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왁 일단 위반반 던지면서 옵션을 버리고 그렇지 모든 스킬의 1레벨 바로 위벨룸 고! 크트 확률 12%? 가자! 이런 씨발 1레벨 2레벨 진화했어. 1레벨에서 2레벨로 진화를 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이제 크리티컬이죠? 크로스 가자. 짠! 와 바뀌질 않아요. 이게 뭐 병 아니야 이게. 이모비어 이런 무슨 병맛 같은 상황이 다 있어. 와 이 시그너스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있는 거 제발 던지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재물 던져 뜨면 에반데? 고! 아 씨발! 어, 야, 야 잠깐만 다 딱 다 잡아내네. 재물 던지자 야 구독? 나쁘진 않거든. 일단 볼게요. 확인을 해볼게요. 2% 때문에 깝치면 안 돼. 이거 팔아갖고 사실 더 좋은 거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쵸? 크리티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능력치를 짠! 자 1700대 있고 스공은 현재 196만 거기다가 크리티컬 확률이 이제 86%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크뎀 좀 빼고 크왁을 올려주면은 100% 무조건 됩니다. 요 크왁을 좀 올려주면 돼요. 아니면 팬텀을 키워주면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팬텀을 키울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은 좀 바꿔줘볼게. 크왁이 일단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럼 아 잠깐 여기서 나 샤프아이즈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 그리고 주신 걸 먼저 좀 다 박을게 이거. 그리고 얘 돈 열심히 자기가 모아야 되니까 이거 2억도 그냥 다 코지로 박아버릴게 여러분. 이거 돈 남기고 안 갈게 그냥 나. 나 돈 안 남기고 간다. 너 돈 걸지임 이제. 팬텀 키워주라고? 위직에 맞고 싶으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이득인 거야. 이거 코잼을 까는 건 무조건 이득인 거야. 여러분 솔직히 인정? 어. 자 그러면은 혹시나 세 줄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세 줄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델 세 줄 옵션이 어 있네. 그러니까 얘는 다 된 거네. 그냥 다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있던 거 다 싹 다 강화해버릴게요. 그러면은 현재 200만 스공이 됐고 이제 84% 68% 현재 얘가 최고로 잡은 보스가 딱 그거래요. 이지 시그너스래요. 이지 시그너스. 어 사실 이제 이 보스 이 정도가 되면은 웬만하면은 하디일라 정도는 녹이지 않겠습니까? 하디일라 무조건 녹일 것 같은데. 아 이러지 마. 왜 그래. 아 2% 때문에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괜찮아. 아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바로 봐야지.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거 주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바로 발라버립니다. 이 정도면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2% 위벨룸 고! 보공 7% 버리고 고! 보공 7% 버리고 고! 저 이거 야 뭐야 이거 뭔데 씨발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보험 7% 어떻게 세 번 떠 이게? 야, 이게 어떻게 돼? 위반반. 어? 오, 그 보험 5% 뭐 4연속 위시급 고! 차례. 야, 보험 씨 새끼들 이거. 어, 이별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받고 끝냈겠습니다. 안 뜨면은 이건 친구가 팬텀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맞죠? 고맙습니다. 위식을 갈아야지. 어, 키운다고? 아, 그러면 안 갈게. 그럼 오케이. 그럼 안 갈게. 여러분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파텔러 매칭 좀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간다잉. 녹아버리잖아 그냥. 뭔데 이거 그냥 쭉쭉. 뭐야 엠브리크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씨. 그냥 죽겠는데 고리 쓰면은. 형님 30만원 엠블릭 잘 가시고. 히아디라 최초 좋지. 뭐 야 그냥 녹았잖아. 뭔데 이거. 아 이건 이제 딱 여기까지만 보여줄게. 이 친구한테 더 뭐 해줄 건 없고 그냥 여기서부터는 이제 옹찬아 너가 하면 돼. 한번 친구 통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통화 한번 해볼게. 야 어 끝났다. 어, 어떠냐? 어? 아, 진짜 센데, 그거? 아, 진짜 센거 맞아? 어,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니까, 그냥 그만큼 열심히 해. 너 열심히 하니까, 어, 그거 한 거야. 아, 다들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야, 이거 이제 너 캐릭터 카쿤 같은 거 충분히 될 거야. 뭐 친구들이 얼마 쓰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뭐 트라이도 가보고 그렇게 해. 그렇게 게임하면 더 재밌을 거야. 나머지 장비 같은 거 맞추고. 이거 레전드 띄운 것까지 좋거든? 근데 이건 확실해. 너가 크와크하고 유니언 키우면 이게 필요가 없어. 근데 레드 큐브 돌리다가 정말 돈 존나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알아둬. 알겠지? 어, 유니온을 키우고 이거 바꿔야 돼. 어,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뭐 돈 좀 벌고 나면은 이거 뭐 에스랩 튜너도 좀 바꾸면 좋고 이거 윗잠재. 알았지? 에디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장비 천천히 바꿔. 알았지? 어. 어, 알겠다. 나중에 보자. 어. 자, 여기까지 친구 캐릭터는 우리 다시 한번 도와주신 분들 우리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레일른 원킬! 어, 2킬 떴었는데 원킬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 레일른 야 원킬이다 진짜. 싸본킬이다. 어 와 이게 되네. 이, 어, 약간 삥나거든? 이건 너가 유니온만 키우면 충분히 돼. 크리티컬 확률이 100%면 돼. 맞죠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사랑터에다 꺼줘야지 이제. 이렇게 가니까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고 우리 도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